야, 그래도 한명 있으니까 좀 낫지. 둘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, 또 무서운 거 같아. 영수형 어떻게? 야, 이거 혼자 어떻게 해? 넌 녹화만 끝나봐. 너는 저 뭐야 어린 거 같은데 그러지 마. 그건 안 돼. 안 무서워. 안 무서워. 있을까? 영수증이 어떻게 보냐? 야, 이거 지금 좀 약간 잡아봐. 야, 이거 혼자 어떻게 해? 야, 이거 뭐냐? 아, 뭐 있나? 뭐 있네. 아, 여기 있네. 이거 뭐야? 여기 올라가나? 어이구야. 안 놀랬지로. 아, 우리는 리액션 안 주지. 아, 절대 안 주지. 오. 야, 70배. 누가 좀 부른 것 같지 않니, 여기? 잊지 않고. 어우, 이거. 잠깐만. 실제 뉴스를 진행하듯이. 다음에 원고를 읽어주세요. 제한 시간 5분. 원고 어딨어? 저기 나오잖아. 형이 먼저 해. 손 잡고 있을까? 사랑해. 야, 절대 이 손 놓지 마.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MBC 뉴스데스크의 정영돈 하하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무한도전 극한 알바편에 출연한 배우 차승원 씨가 박명수 씨를 제대로 속여 큰 재미를 선사했다고 합니다. 함께 63빌딩 창문을 닦겠다고 약속한 차승원 씨는 박명수 씨 몰래 화장실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는데요. 이에 박명수 씨는 그러다 뒤통수 한번 제대로 맞는다. 아 뭐야? 아 뭐야? 맞진 않았는데 담이 왔어. 다음 뉴스입니다. 겨울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비타민 C 섭취가 중요합니다. 비타민 C는 심연갈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약간 사고가 있었습니다. 비타민 C는 심혈관 질환부터 피부 주름 예방, 면역력 증강에도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. 다행히 작년 과일 작황이 좋아서 과일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. 특히 겨울철 과일인 사과와 배값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이거 다 실제로 아유, 진짜 같은. 아, 왜 이러냐? 왜? 크리스마스잖아, 오늘. 다음 뉴스입니다.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과 치킨 배달원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. 이는 집주인이 치킨 배달원에게
이는 집주인이 치킨 배달원에게 가는 길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했고. 아 잠깐만, 아우 나 가슴이 너무 조인다 지금. 이를 거부한 치킨 배달원에게 집주인이 욕설을 퍼부으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. 자기 집 쓰레기는 직접 치워야겠죠? 뭐야? 아 둘이 뭐 하는 거야?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한 해 동안 사랑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 2014년은 무한도전을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한 해가 아닐 수 없는데요. 2015년 새해에는 등전빛이 어둡다는 연말을 새겨 아! 나 보지도 못했어. 나 보지도 못했어. 아, 야, 나 아까 거울 개잖아. 나 보지도 못했어. 너 개, 거울의 개잖아. 아, 나 보지도 못했어. 너무 무서워서. 아담.